맹수입니다. 그들이 이 도심에 내려왔을 때는 이미 흥분 상태에 있는 거죠. 자기도 길을 잃을 수가 있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다가 인간하고 충돌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멧돼지 자체도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경찰들이 갖고 있는 피스톨 가지고 쏘아서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오히려 총에 이제 약간의 부상을 줘가지고 멧돼지가 오히려 흥분해서 더 위험하게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멧돼지가 발견되면 처음 신고를 받는 소방서는 어떻게 대처할까? 멧돼지 포획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블로우건, 마취 주사를 입으로 불어서 발사하는 장비입니다. 이제 산에서 쫓아가다 보면은 이제 저희도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이제 만약에 그렇죠. 예, 부족하면은 이제 멀리 안 나갈 경우도 있죠. 그나마도 마취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 썼어요, 그 약을. 그럼 지금 오늘 당장? 그렇다면은 이제 못하죠. 그건 이제 뭐 인력으로 어떻게 가서 잡든. 항상 상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상비는 돼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유기견 출동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를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멧돼지 포획에 나선다면 대원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무기는 이 연장뿐입니다. 멧돼지 포획 준비를 마친 사냥개들이 한 마리씩 뛰쳐나갑니다. 사냥개가 앞장서고 엽총을 든 사람들이 뒤따릅니다. 곳곳엔 멧돼지 흔적이 발견됩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이 잔자리를 잘라고 해다가 그냥 여기서 안 자고 지금. 갑자기 상황이 급해집니다. 어, 저기 보인다 보인다. 방금 뛰어갔는데 방금 큰 거 저쪽으로 내려갔어요. 멀리서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사냥개들이 멧돼지와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멧돼지를 제압합니다. 지금 이제 뛰는 거 보니까 한 7마리 정도 뛰었어요. 근데 에이미하고 지금 같이 합세하고 뛰었는데 요 새끼만 지금 다 핀 거죠.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인 이들은 멧돼지 포획 허가를 받아서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를 잡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멧돼지를 얼마나 잡으셨어요? 그 마리수 세 개는 또 그래서 그 하여튼 이 도심에 내려온 멧돼지는 거의 서울시의 회원들이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멧돼지 개체수가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지 지금보다 더 늘어날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라든지 차상위 포획자가 새끼들을 좀 잡아서 개체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북한산에는 그 기능이 지금 없어요. 많이 낳는 새끼 개체들이 있는데 그런 많이 낳는 개체들이 있는 반면에 새끼를 낳지 않는 개체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고 보거든요. 멧돼지 도심 출몰 해결책도 제각각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의 밀도 조절은 지자체에서 돈을 써서 관리할 게 아니라 수렵인들에게 개방을 해주면 수렵장을 많이 개방을 해주고 수렵인들의 대우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포획을 하고 멧돼지 출몰했으니까 무조건 수렵제들을 더 활성화하고 포획 허가를 많이 내줘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런 걸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환경 내지는 도시 환경, 인간의 간섭 정도를 전부 다 판단해서 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고 그다음에 처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밟아가야 됩니다.